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인입니다. 오늘은 서울 기름동에 위치한 빙수야라는 분식점에 왔습니다. 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어마어마한 양과 사장님의 후한 인심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고 우리 구독자 세레미님께서 추천해주셔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됐어. 내부에는 테이블이 4개 정도 있고 벽에는 손님들의 친근한 방문록들로 꾸며져서 더 정감 가네. 내일 모레 팬티 칠할 건데. 메뉴는 기본 분식류로 구성되어 있어. 나는 떡볶이와 동그리, 순대를 먹을 거야. 자, 뭐 줄까요? 저희 떡볶이랑 네. 동그리랑 네. 순대 주세요. 순대도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못 드세요. 억지로 먹으면 기대기랑 대화해야 돼요. 자, 잠깐만요. 물 먼저 드세요. 고마워. 자, 국물 드세요. 어? 여왕님 빙수랑 우동 안 시켰잖아요. 이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서비스라고 하시더라고. 주문과 동시에 바로 빙수랑 우동을 주시는데 양이 엄청나. 이게 서비스라는 게 믿기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주문한 떡볶이 소스로 치즈가루, 마요네즈, 케찹이 나오는데 치즈가루랑 마요네즈는 떡볶이에 찍어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나왔다. 드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게 바로 7,000원짜리 동그리인데 양 좀 봐. 대박이지. 이 통도 엄청 넓고 깊은데 튀김으로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 양이 진짜 너무 많아. 타 분식점에서 튀김 이만큼 사 먹으려면 거의 한 3-4만 원은 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여긴 7,000원. 떡볶이. 뭐 뿌려줄까요? 치즈가루. 그래, 그럼 가지세요. 그 가면은. 맛있다. 떡볶이는 고추장의 맛이 강하고 케찹의 새콤한 맛도 느껴져. 은근한 매콤함도 느껴지는 게 구미를 당긴다. 학교앞 떡볶이스러운 맛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난하게 좋아할 맛이야. 떡은 길고 얇은 떡과 짧고 통통한 떡 두 종류로 얇은 떡은 말랑말랑한 식감이 특징이고 통통한 떡은 밀떡임에도 쫀득한 식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아 근데 떡볶이 맛있다. 이거 찍어 먹어볼게. 마요네즈. 잘 어울려. 이번엔 치즈가루. 그래서 제가 아이씨가 안 팔아주면 하루에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진짜 맛있다. 치즈가루. 와 치즈가루 진짜 잘 어울려. 예상보다 떡볶이에 마요네즈랑 치즈가루를 찍어 먹는 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나는 치즈가루. 마요네즈랑 먹었을 땐 떡볶이 맛이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느껴졌고 치즈가루는 정말 내 스타일이었어. 치즈가루의 꼬리꼬리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떡볶이에 풍미를 더해주고 짭짤함으로 입안을 싹 물들여주는 맛이랄까? 떡볶이! 이걸 안 해주셔도 되세요? 치즈 스틱? 몇 개라니까요? 네. 하나로, 다 하나로? 네. 치즈 스틱? 오, 늘어나는 것 봐. 대박인데? 찍어 먹어도 돼요. 여기서 뜯는데요. 치킨 너겟도 있고 외지 감자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이 감자볼도 있다. 포테이토 볼. 만두! 만두도 있는데 야끼만두가 아니라 그런 고기만두 같아. 김말이도 있고. 10가지 정도의 다양한 튀김과 양푼대야에 산처럼 쌓아져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해. 치즈 스틱 같은 경우는 타 분식점에서 3개에 2,000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여기는 치즈 스틱만 10개 이상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양푼에 담긴 튀김이 7,000원이라는 게 진짜 놀라워. 엄청 싸네. 어, 나도 시켜 먹어야겠다. 어, 아껴 드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아신 딸이나 여자분만 제공합니다. 사장님께서 갑자기 군것질 다발을 주셨어. 근데 남자 PD는 사탕 하나만 주셨어. 우동 이런 게 다 서비스야. 너무 맛있어 우동. 서비스로 나오는 우동인데 양도 많고 정말 맛있어. 국물 맛이 진하고 감칠맛도 좋아서 메뉴로 팔아도 손색 없을 정도야.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분식집 우동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어, 이거 궁금해. 여기 연유를 부어주시고 이게 연유빵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촉촉하고 엄청 맛있어. 잘 따라다. 이건 꽃빵을 튀겨서 연유가 듬뿍 뿌려져 나왔는데 따끈따끈하면서도 촉촉한 게 목에 꿀떡꿀떡 잘 넘어가더라고. 네, 문 열었습니다. 빙수, 빙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맛이 빙수한데. 빙수 넣어봐요. 네. 빙수야, 맛있게 갈까요? 어? 네. 아, 나 놀랐어. 빙수 양이 채 줄기도 전에 코코볼 리필해 주셨어요. 다른 얼음에 우유, 연유, 아이스크림, 딸기청, 해바라기씨, 코코볼 등등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서비스라는 점이야. 딸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 빙수에 들어간 딸기가 직접 만든 딸기청이라고 써있다. 저탕 맛있는 거야. 그래서 더 맛있더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여기 앉아서 먹는 손님들한테 엄청 편하게 대해주시고 계속 먹으라고 하시고 편하게 먹으라고 하시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되게 마음까지 배불러서 가는 느낌이야. 너무 좋으시다.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먹겠어. 근데 남은 음식 포장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장님 저희 포장해주세요. 네, 다 싸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빙수까지 이것도 싸드릴게요. 아, 네, 다 들을 수가 없는데.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어, 자, 다음엔 두 배로.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희가 두 배로 드릴게요. 일기. 오늘의 떡볶이 빙수야. 오늘은 사장님이 음식을 막 퍼준다고 유명한 빙수야에 다녀왔다. 내가 주문한 건 떡볶이 튀김 두 가지인데 우동, 빙수, 빵 등을 서비스로 주셨다. 게다가 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본 메뉴보다 더 푸짐하게 주셔서 처음엔 약간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더 엄청난 것은 바로 동그리란 메뉴인데 엄청 넓고 깊은 양푼 그릇에 갖가지 튀김들이 산처럼 쌓여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사실 맛보단 양으로 유명한 집이라서 맛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떡볶이부터 튀김, 빙수, 우동, 연유빵까지 너무 맛있어서 맛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다. 사실 나는 그전에도 여러 번 빙수야에 왔었는데 사장님께서 학생들한테 우리 아들딸 하시면서 더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는 게 너무 좋아 보였다.
그리고 한 번은 아는 학생인지 한 학생이 가게 앞에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과 사장님이 먹으려고 하시던 음식들까지 꺼내서 싸주시며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집 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구나,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빙수회에 오면 푸짐한 음식으로 채워지는 포만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고 힐링으로 가득 차는 기분이 든다. 이 자리를 빌어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의 떡볶이 일기 끝!